지금까지 잘못된 국회 관행을 가지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하고 힘이 있거나 가진 분이 해야 가능한 일이지, 내 몫이 없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일이지. 상임위원장을 뽑으려면 상임위에 배정이 돼야 그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우리는 상임위 배정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맞는지 알아야 내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장께서 강제로 상임위를 배정하고 뽑으시든지 어떤 방식을 거쳐서 내일 상임위원장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단히 궁금한 그런 상황. 또 내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시간을 끌어서 무슨 협상의 결과를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아주 현명하지 못한 태도와 자세는 결과가 뻔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상임위 배정표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 어느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만들지 알아야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셨는지. 그 조건은 민주당과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수를 해놓고 다음에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면 되는 문제죠. 대원은 4년간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하라. 이것이 국회법의 취지. 첫 협상 때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정수 조정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미래통합당에서 거부를, 다시 제안을 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합의에 이르렀는데 그냥 시간 끌기 용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늦은 같지만은 늦은 것이 빠른 것이고 빨리 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가면 결코 빨리 멀리 못 간다. 비상시의 국회 운영입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 국민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현명하게 협상에 임하셨으면 좋겠고,